맛있죠. 코트. 아우 대가리야. 아우. 어? 어? 24년이요? 어, 나 못 죽었어. 쓰러질 것 같아, 화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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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깜짝이야. 못 죽었어. 안녕. 가볍지 않나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수위가 좀 낮은 편이지. 오늘은 미국과 한국의 비슷한 사건의 행보를 비교하는 거. 아, 근데 비교하면 차이 확 날 것 같다. 이게 법 체계가 다르니까. 아예. 미국은 영미법이 있고 한국은 교육법 체계를 따르는데. 사건을 저지르면은 우리나라는 제일 중한 사건만 판결을 하고 영미법은 다 포함해서 그냥 형벌 내려서 엄청 많이 나오고. 막. 첫 번째는 아동 성범죄에 비교하는 거. 너무 싫어. 이상한 새끼들은 지구촌에 어디에나 다 있나 봐. Mr. Ritchie, I need you to stand and please approach the podium. 저 새끼예요? 저 사람이 범죄자인가 보네. Mr. Ritchie, the court has thoroughly reviewed and considered the record concerning defendant's trial, including both the guilty and penalty proceedings, as well as the memoranda submitted by both the state and the defense. Therefore, the court finds that the sentence of death is the appropriate penalty the court should impose 와, for the murder of 9-year-old Felicia Williams, as charged 와. In count one of the indictment. 와, 진짜. Accordingly, as to count one, for the first-degree murder of Felicia Williams, the defendant, 와. Granville Ritchie, is hereby sentenced to death. As to count two, for the sexual battery of a victim less than 12 years of age by a defendant over the age of 18 committed against 9-year-old Felicia Williams, defendant shall be sentenced 아, to life in prison 종신형. Without the possibility of parole. As to count 아, 다 three, 형량을 다 와, 와 신기하네. 아, 형이 1, 2, 3, 4 다 넣었네. 어, 신기하다. Counts 1, 2, and 3 그러니까. 우린 총 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 어, 아, 근데 진짜 좀 신기하긴 하다. 이렇게 판결 내리는 거 보니까 완전 다르네. 한 아이를 강간하고 살해한 건데 이게 강간에도 죄를 묻고 살해도 죄를 묻어서 그렇게 형이 다 합쳐져서 집행이 와, 우리나라도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텐데 근데 그러니까. 그 형량 구형 자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거 같아. 진짜. 아, 근데 진짜 저럴 필요 있다. 난 진짜 저럴 필요가 있다고 봐. 우리 연쇄 살인 저질러도 저렇게까지는 안 하지 않나? 아, 근데 저게 맞지. 조두순 사건. 예. 아씨. 학교 가는구나. 아 무서워. 저 사람도 무서워. 아 나 못 죽겠어. 아우 나 이런 거 못 보고. 교회는 지난 7월 19일 9살짜리 여아를 안면과 복부를 수십 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질식시킨 후에 피해 아동의 항문과 공기등 신체 부위를 수차례 성폭행한 사실이 있죠. 사고 당한 날 그 아저씨한테서 무슨 냄새가 났는지 얘기해 줄래? 유도신문이야? 담배 냄새 나지 않았니? 아 저 조그마한 애가 그냥 일단 그래. 말이 안 되지. 저 애기를 저기 데려다 왔다는 게. 에이씨 술로 감염시키면 맞아. 죽여버린다. 겁먹어서 말도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아무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그냥 너무 술이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데 제가 한 짓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억울합니다. 아, 진짜. 피고인 최종수는 그 수법이 잔인하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미루어 엄벌에 처한다.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이게 왜 심신미약이 왜 있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7조, 제14조에 의해 징역 12년에 처한다. 12년이 뭐야? 아저씨, 12년 형무소 생활하라고 판사님이 해주셨대. 너무 덥지? 나는 얼마나 아, 나 너무 화나 진짜. 아, 저 애기한테 것 같아. 실제. 아 진짜. 아 저 애기한테 그 몹쓸 짓을 저지르 놓고. 그러니까 12년이 말이냐고. 술 처먹었다고 12년. 아니 저 애기가 말한 50년은 자기가 아는 큰 숫자를 말한 거일 거란 말이야 그냥. 2008년에 일어난 일인데 12년 형을 받아서 저 교수는 2020년 11월 13일에 출소해. 맞아. 난 그래도 한 20년에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얼마 안 됐네. 한 아이 인생을 그냥 통으로 날렸는데 그거를 12년밖에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아니 우리는 술 처먹었다고 막 누구 가서 때리고 이러냐고. 미친 그러니까. 새끼가 범죄자 될 때 그걸 빨리 편의점 가서 술 바바바바바 이렇게 먹 그치 그러겠다 그러면은. 진짜 아는 사건이지만 들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되고 들을 때마다 화가 나고. 이게 사실 미국에서 만약에 똑같은 범죄였으면은 이런 항목들이 다 따로 붙었을 맞아,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애가 저지경이 됐는데 그냥 성폭행 하나로 퉁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문제가 많다. 아, 앞에 이 아동이 붙는 이 말이 진짜 엄청 크다. Conduct was horrendous, inhumane, and nothing short of evil. The repeated beatings, burning, starving, binding, shooting Gabriel with BBs that were embedded in different parts of his body, knocking his teeth out with a bat, locking him in a dark cabinet while he's bound, and starving this poor child. It is unimaginable. 진짜 진짜 이건 악마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같아. Probably endured. It is the judgment and sentence of this court that for the crime of murder in the first degree committed under the special circumstance that the murder was intentional and involved the infliction of torture, defendant Esadio Aguirre shall be put to death within the walls of the California State Prison at San Quentin. 사형도 아깝다. 좀 괴롭히고. 근데 나 약간 신기한 게 판사가 판결문을 읽을 때 약간 본인의 감성.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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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신기하다 이게.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그냥 사실관계만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저기는 뭔가 사견을 섞으니까 되게 좀 어색하다 우리한테. 피해자 가족이라면 위로받는 느낌인 것 같아. 엄마랑 그 엄마의 남자친구가 범행을 저지른 거죠. 와. 그래서 공범죄와 살인죄로 엄마는 무기징역을 받고 네. 남자친구는 사형을 판정. 아 진짜 짜증나. 한국 사건은 정인이 사건. 아 16개월 입양 아동인 정인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살해한 양모에게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형량을 낮춘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생후 16개월 입양 아동인 정인이가 양부모의 끔찍한 학대 끝에 짧은 생을 마감한 지 1년 6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양모 장모 씨에게 징역 35년. 양부 안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선고에서는 1심 무기징역에서 2심 징역 35년으로 형이 낮아진 정인이 양모 장 씨의 형량 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검찰은 양모 장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은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게 타당하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스트레스와 사회적 보호책의 부족 등을 인정하면서 무기징역 선고를 정당화할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니, 징역 35년으로 형을 낮췄습니다. 가해자를 이해를 해주네. 난 그게 너무 신기해. 원래 피해자를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정윤이가 입은 피해를 말씀해. 아, 나 저거 어떻겠어. 후두부 골절, 머리부위 타박상, 좌측 쇄골 골절, 좌측 견갑골 골절, 좌측 눈골 골절, 측 어우 그 어린 거를 측척골 골절, 소장 장갑막 열창, 대장 장갑막 열창, 측 대퇴골 골절, 전신 피멍 췌장 절단 등이 있어. 아니 미친 새끼가 애기한테 도대체 어떤 뭘 한 거야. 와 솔직히 감옥 가서도 편히 있는 거 생각하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다. 아우 대가리야 아우 씨발. 근데 진짜로 이렇게 형량이 결국에는 이러니까 이런 일이 계속 또 나는 난 교화 말도 안 된다고 보는 거. 청소년들이 우리는 청소년 되게 넓잖아. 아랴 우린 촉법소년 이런 맞아. 게 있으니까. 나 오늘 여기 쓰러질 것 같아 화나서. Then the harm that occurred in this case, which was the loss of a mother, loss of a baby, and really the loss of a family as it existed when this occurred. But there was intent to drive at an egregious speed. 102 miles an hour of who that ended up harming. Sentencing Mr. Heron as a youthful offender, I didn't think sentencing him as a youthful offender was appropriate. 그래. I agree that youthful offender was something that the court could have done. I did consider it. I carefully considered it. So on count one, vehicular homicide, the court's going to adjudicate the defendant guilty, sentence him to 9 years in the Florida State Prison. On count two, same charge. Court will adjudicate the defendant guilty, sentence him to 15 years Florida State Prison, and that'll run consecutive to count one for a total 24 years Florida State Prison.
근데 이제 아까 저기 판사가 했던 말 중에 진짜 공감된 게 청소년 범죄로 볼 수 없다. 난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아. 우리나라는 무조건 만 나이로 딱 나이로 딱 잘라가지고 제어를 안 하잖아. 요새는 애들이 하는 짓이 더 무섭잖아 진짜. 그 어떻게 저런 짓을 하나 싶은 너무 무서운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걸로 논란이 많지 한국에서는. 아예 유기징역을 선고받진 않으니까. 그치. 0시가 조금 지난 시간이었는데요. 이 교차로를 달리고 있던 오토바이를 신호를 어기고 과속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들이받은 겁니다. 사고를 낸 승용차는 멈추지 않고 그냥 가네? 제발? 이 승용차 운전자는 불과 13살밖에 안 된 중학생 이모고 이 차 안에는 무려 또래 7명이 더 탑승했었는데요. 차량 절도의 무면허 또 뺑소니 사망사고까지 저질렀지만 이들 대부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세기만 청소년에 해당되는데요. 이번 사건을 일으킨 학생들의 반성 없는 SNS 내용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미 자기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거리낌 없이 죽은 날도 그래 이게 문제다 진짜 자랑이나 하듯이 자기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들을 올리고 와 봐봐 했어 저 읽어봐봐 어? 말이 되냐? 장기소년하고 송치처분 두 명은 장기보호관찰 및 6개월의 시설위탁처분 한 명은 장기보호관찰처분 와 너무 다르다 너무 많이 다르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처벌 안 받는 그치, 나이가 되면은 살인을 하든 뭘 하든 그냥 기록소니까 뭔가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 좆됐더라 이런 게 없으니까 자기들도 한번 해보고 안 걸리면 그만 이렇게 되고 그러다가 그냥 성인 되는 거고 그럼 성인 된 새끼들이 또 더 큰 사고 치고 다니고 사실은 나는 이런 생각도 했어 청소년은 아직은 나라에서 보호를 해줘도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너무 사이다를 원하는 것이 아닐까? 근데 이런 거 보니까 왜 논란이 생기는지 나 너무 알 것 같아 이렇게 미국의 형벌과 한국의 형벌을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차이가 정말 많이 나네요 이게 진짜. 그리고 또 이게 비슷한 사건으로 놓고 보니까 더 좀 그게 극단적으로 느껴지네 그래도 솔직히 뭐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하면은 약간 좀 먼 얘기 같고 뭐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일 이런 느낌인데 이제는 난 진짜 너무 무서운 거야 나는 생명과 목숨에 좀 직결된? 그래서 더 이게 더 강화돼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진짜 뭔가 가해자 중심으로 좀 하는 것 같아 뭐 미국이랑 한국이랑 그냥 아예 법 체계가 다른 거지만 이런 사건들만 놓고 보면은 우리도 조금 따라가는 게 좋지 않을까 안녕 안녕 파이